이 시대 최고의 꽃중년 신사, 비주얼에서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배우 장동건이 1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 아시다시피 12년 만에 드라마 현장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긴장도 좀 많이 되고 어색함도 조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SBS 새 주말 드라마 신사의 품격 제작 발표회 현장에 등장한 장동건. 밝은 그레이 슈트와 도트 무늬 셔츠, 그리고 독특한 무늬의 넥타이로 중년의 세련된 멋을 낸 장동건은 변함없는 조각 미모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그 김도진이라는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독신주의자예요.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장동건은 신사의 품격을 통해 중년 남성의 희노애락과 함께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장동건표 코믹 연기를 펼칠 전망입니다. 어떤 40대에 접어든 남자들의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제가 마흔이 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동건이 1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데에는 아내 고소영의 든든한 응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챙겨주고 내조해주고 그럽니다.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미혹되지 않는다는 부록을 넘긴 꽃중년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SBS 신사의 품격은 26일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